청소년들이 자신은 꿈이 없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토부 정신건강연구소 박홍규 소장인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됐지만 법률가가 아닌 청소년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박홍규 소장을 만나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토부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구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토부 정신건강연구소는 토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고요. 아. 그래서 다음 세대와 또 가정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독과 진로, 비전, 그리고 직업, 성, 폭력 관련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서울대 학부,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까지 수료, 수료 하시고 또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까지 하신데 이 상담하는 일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법률가로서 훈련을 받고 했을 때 결국에 법은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재자로서 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와 다음 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변호사인데 왜 변호사 일은 아예 안 하셨나요? 네, 제가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저의 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제가 야동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진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것이 저한테 중독이었구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의 야동 중독을 제가 다루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중독에 대해서 저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독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인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스마트폰을 끊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막 야단을 치죠 아이를. 그렇죠. 야단을 치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더 스마트폰으로 집중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스마트폰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런 거를 막으면서 스마트폰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보니까 수요 미식회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수요 미식회는 핸드폰을 그만두었을 때 인터넷 게임을 그만두었을 때 그러면은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수요 미식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수요 미식회의 미식은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관련한 영화, 음악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콘텐츠와 시간을 제공을 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허기티는 네 가지의 스킨십만 허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입맞춤, 그리고 꼭 껴안기, 그 다음에 포옹. 여기서 포옹과 꼭 껴안기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도에서 여기 신중한 허용은 입맞춤까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를 굉장히 활발하게 올리시더라고요. 콘텐츠 제가 몇 개를 봤는데 토부의 야한 수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크리스천의 결혼과 성, 권태기 극복, 조금 더 나가니까 더 수위가 높은 것들도 있던데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포털 사이트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튜브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청소년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건강한 또 성지식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 청소년들 워낙 많이 만나시니까 꿈이 없어요. 전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들한테 소장님은 그럼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속 터져하지 않을까요? 네, 부모님들은 좀 많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의 과거를 돌아봐도 저의 이전에 있었던 꿈들이 이어진 것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도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실제로 꿈이 이전에 살던 기성세대보다 꿈이 정말로 별로 없거든요. 물어봐도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미 기성세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현실적인 자기가 성장했을 때 보여지는 것들 뭐 3포, 5포를 넘어서 이제 N포 세대라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사회에는 소망이 없고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도 별로 희망이 없구나 이러한 자포자기 또 공부를 잘하지 않는 친구들 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꿈을 너무 강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폭력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꿈이 없는데 계속 내가 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꿈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이러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저는 꿈도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